안녕하세요. 맹진아의 공항 가는 길 3회 여행과 패션편입니다. 오늘은 방송인 채령 씨를 모시고 여행과 패션 얘기를 하겠는데요.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인 채령이고요. 진아 씨랑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언니 동생인데 또 이렇게 방송한다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영광입니다. 좀 즐기는 시간 좀 수다 떠는 기분으로 편하게 올라가려고요. 옷 얘기하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자잖아요. 계속 얘기할 수 있으니까 또 여행과 패션이면 뭐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주제죠. 그렇죠. 네. 아마 여자분들이라면 여행 갈 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패션이 아닐까 싶은데 가장 집중이 되는 이목이 그렇죠? 집중이 되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먼저 게스트분들에게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여행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여행이란? 여행이란? 힐링. 힐링. 네. 너무 추상적인 답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여행을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에너지를 얻고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충전을 정말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휴양지가 아닌 여행을 네. 가더라도. 정말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피곤하더라도. 뭔가 색다른 정말 리프레시? 네. 꼭 멀리 안 가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교로만 1박을 해도 공기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여행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마지막 여행은 깜짝 여기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에펠탑 있잖아요. 맞아, 언니 파리 갔다 왔죠. 파리 갔다 왔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가족 여행을 가족 여행 갔는데. 한 20년 만에 갔거든요. 아, 진짜요? 나이가 많은 거 같아요. 예전에 어릴 때 태어나서 가고 안 간 거 아니야? 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 갔다가 그동안 가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유럽 여행은 뭔가 시간을 많이 빼지 않는 이상 맞아, 큰 밥 먹고 가야 되는 힘들잖아요. 여행이니까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못 가겠다.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긴 한데 짧게 갔다 왔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네, 근데 너무 피곤한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날씨도 좋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사진을 보는데 그렇죠, 봤죠. 포토샵인 줄 알아. 지금 날씨 좀 운이 있나 봐요. 저 진짜 부러워요. 그러니까 좀 여행 다닐 때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좀 맑은 날들이 많고 사실 뭐 유럽도 원래는 좀 구름 많고 흐린 날 많아요. 근데 저는 날씨가 도와줬어요. 좋겠다. 네. 저는 저도 나름 날씨 운이 있는 편인데 파리랑은 운이 없어요. 저 파리 1년 살다 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데리고 가야 돼. 네. 제가 파리를 살다 왔는데 한국으로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온 이유가 이 날씨로는 살 수 없어 그거였어요. 너무 흐려서. 맞아요. 저 친한 동생도 영국에 있는데 런던에 있는데 너무 항상 흐리니까 사람이 좀 우울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막 파리쟁들이 막 일부러 식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 날씨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공감이 안 되네. 너무 화사하게 쾌청한 하늘을 부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떠나고 싶은 곳은? 저는 또 얼마 2주 후에 또 여행을 가요. 정말?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라기보다는 지금 그곳에 대한 환상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어디요? 처음 가는 데요? 네. 어디요? 뉴욕.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와,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가요. 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요.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안 가본 데라서 좀 겁도 나긴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다. 네. 혼자 가시나요? 아니요, 엄마 아빠랑. 이제 가족 여행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요. 좋다. 네. 뉴욕은 얼마나 오래 갔다 오세요? 이것도 좀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좀 더 계시고 저는 일 피해서 좀 늦게 갔다가 또 먼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것도 비행기를 혼자 타는 게 처음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당연해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타고 그냥 가나 보다. 네. 영화 보고 혼자서 잘 노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혼자 한번 여행하는 것도 혼자 여행하는 것도 네.
또 뭔가 같아요. 완전히 다른 기분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가는 것도 저도 맞아요. 좋은데 네네. 혼자 여행하는 거에 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혼자 비행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모든 교통수단에 저는 멀미를 하는데 비행기만 안 해요.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자는 게 아까워요. 네, 비행기에서 너무 컨디션이 좋으니까. 근데 저는 택시를 타도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타자마자 멀미를 해요. 타자마자. 그래서 책도 못 보고 뭐 필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음악을 듣거나 자는 게 전부인데 비행기에서는 이제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자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타도 막 이것저것 다 거기 올라와 있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다 보고 네. 승무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했어야 되네. 네, 아쉬워요. 네. 아, 최고의 여행 파트너는 엄마 아빠? 예전에는 친구랑 가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몇 번 시행착오를 좀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행 메이트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현실에서 아주 아주 친하다고 그만큼 여행이랑 잘 맞는 그것도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친한 친구랑 갔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음식 뭐 하나 맞아요. 여행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여행을 가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엄마 아빠랑 가면 좀 마음 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대신 맞아. 너무 바른 생활 여행을 하게 돼요. 아, 그렇죠. 일찍 자고 해지면 그날 일정은 끝났어. 조식은 꼭 챙겨 먹고 맞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자고 일어나고 먹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계속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뭔가 대화가 잘 통하고 같이 재밌고 이래도. 그게 안 맞으면 맞아요. 여행이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죠. 언니 좀 까탈스러운 편이에요? 아니면 다 그냥 다 괜찮은? 어떻게 보여요?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와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되게 의외로 되게 털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밥 같은 것도 막 까다롭지가 않아요. 입맛이. 그냥 있는 거 먹고. 근데 저는 외국 가서 꼭 막 한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 아니 거기까지 가서 왜 거기서 김치찌개를 먹어야 그러니까. 되고 그리고 꼭 여행지 김치찌개나 한식은 맛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독님도 혹시 막 꼭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죠? 다들 실수한 거 같아요. 개인의 취향은 존중하는데 저랑 맞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진짜 한식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맞아. 저는 근데 무조건 현지 음식 뭐 이상하더라도 이때 아니면은 언제 먹어보냐 이런 생각 때문에 무조건 현지 음식을 좀 고집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계속 길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간 김에 맞아요. 열심히 먹는 그쵸.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패션이니까 네. 네, 옷 얘기로 돌아와서 네. 저희 이제 빠르게 A or B 코너로 넘어가요. 네. 저희 코너 이름을 제가 거의 회차마다 바꾸는 것 같아요. 원래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여서 네. A or B라고 그랬었는데 2회 찍을 때 이거 아님 저거 아님 그거였나?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둘 다 아니고 딴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여기 보기에 없는 네. 걸로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 없으면 저거 이러면 돼요? 그렇죠. 알겠어요. 딴 거. 딴 거. 첫 번째 질문. 네. 여행 갈 때 짐은 가볍게 아니면 패션쇼? 패션쇼. 패션쇼.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는 뭔가 이목이 좀 신경 쓰여서 과감하지 못한 패션을 나는 여행 때 실천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아니면 또 못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좀 노출이 좀 부담스러운 우리나라 사실 시선은 좀 그런데 외국에서는 비키니 입어도 아무도 신경 안, 신경 안 쓰잖아요. 비키니도 그렇고 좀 노출이 있는 뭐 여름 의상들도 외국에서는 뭐 그냥 현지인들처럼 다니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좋은 건 미국 같은 경우는 화장을 안 하고 그냥 선글라스만 하고 다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 있는 동안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는데 화장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버릇들이다 보니까 귀국을 해서
계속 민낯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고 나 왜 놀라지? 나 이렇게 다녔는데 막. 맞아 맞아 네, 그게 조금 네. 근데 그 여행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많은 사진을 남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사진을 좀 많이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보는 거랑 또 사진 속 느낌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사진빨이 잘 받는 것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하는 사람들도 방송 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행 갔을 때도 그냥 평범한 옷을 입으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좀 입지 못했던 화려한 색상들, 막 비비드한 색상들 입으면 훨씬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여행지마다 여행지랑 어울리는 색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카리 스웨트 CF가 그냥 그냥 찍은 게 아니야. 그 파랑파랑한 그리스에 흰색 옷이 예쁘기 맞아. 때문에 입은 것처럼 오늘 뭔가 그리스인데 언니? 오늘 뭔가 그런데요? 오늘 뭔가 네. 트로피컬한데요? 네. 저는 굳이 고르자면 가볍게인 것 같아요. 아, 왜요? 저는 좀 많이 걸어 다녀요. 원래도 많이 걸어 다니는데 여행지에서도 짐을 가지고 이동하는 게 좀 잦아요. 맞아. 기차를 많이 탄다거나 그래서 그냥 최대한 가볍게 가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또 돌아올 때 채워와야 되니까 맞아 맞아 그것도 있어요. 맞아 네. 너무 갈 때 가방을 꽉꽉 눌러 담으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유는 이때 패션쇼 아하 캐리어를 애초에 큰 거를 갖고 네, 가야 되는 거구나. 정말 큰 걸 가져가서 채우고 좀 남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또 쇼핑을 한 걸 담아 오는 거죠. 네. 둘 다 놓칠 수 없어. 그렇죠. 네. 여행지에서 나는 꼭 쇼핑을 한다 아니면 안 한다? 한다. 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요? 네. 그 정말 막 쇼핑으로 유명한 도시들 있잖아요. 뭐 밀라노를 간다든지 파리, 런던을 간다든지 해도 아예 백화점을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적도 많고 약간 저는 그 도시에 따라 갈리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의 상태? 그분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지름신이 오신다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저는 쇼핑이랑 전혀 관계없는 도시에 가더라도 어떻게든 뭐라도 사는 편이고 안 오시면 완전히 막 쇼핑 메카에 여행을 가도 안 사는 것 같아요. 꼭 뭐라도 득템을 하고 오시나요? 저는 여행 가기 전에 검색을 꼭 해요. 아~ 그러니까 가는 곳 지역을 치고 쇼핑 리스트 그걸 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블로그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정보의 바다예요. 이것만큼은 꼭 사와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있는 것들 아니면 우리나라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네. 그런 거는 꼭 사오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사실 그래서 좀 쓸데없는 걸 많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실패한 거 뭐 있어요? 사왔는데 한 번도 안 입은 거? 옷은 사실 제가 현재도 잘 안 사거든요. 근데 뭐 파스나 그런 뭐 의약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 효과가 없어서? 믿음이 안 가서. 이게 뭘로 만들어진 건 줄 알고 이런 기분. 사놓고 사면 좀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의약품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처음 사보는 경우는 없고 누가 좋다더라 해서 이제 권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념품으로 선물을 받았을 때 맞아, 맞아, 써보고 맞아. 너무 좋으면 맞아. 아 나도 여행 갈 때 이걸 사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동전 파스 휴족 시간은 거의 뭐 집에 박스 채로 네 쌓아놓고 하루에 한 통씩은 쓰는 것 같아요. 여행을 맞아요, 가서는 없으면 안 돼. 맞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필수품이에요 저는. 비행기 타면 되게 잘 붙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혼자 여행 가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비행기 타면 휴족 시간을 두 다리에 다 붙이고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이고 나도 마스크팩은 해봤는데 휴족 시간 옆에 누구한테 보여줄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통이 거예요. 넓은 바지를 입고 그 안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붙이는데 네 혼자 비행기 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아 씨 옆에 안 왔네. 원래도 조금 패션쇼처럼 가져가긴 했었는데 이제는 여행이 그냥 여행이 아니라 약간 출장 겸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행을 가는데 좀 일하러 가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본인 쇼핑몰을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가서 신상을 이만큼은 찍어 와야 된다는 뭔가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예쁜 배경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거기서는 아무 데서나 찍어도 그쵸 화보니까 화보예요. 그래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전 언니 파리 여행 갔을 때 화보 찍으러 간 줄 알았어요.
그, 왜냐하면은 그 다들 사진을 딱 그 SNS 올렸을 때 리플로 누가 찍어준 거냐고 엄청 많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줬다고. 근데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양. 엄마 그냥 그런 거 무조건 많이 찍어줘. 내가 알아서 건질게. 어, 그냥 많이 찍어줘. 이 중에 내가 고를게. 그래서 고르는 사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의 네. 인생 사진들이 막 무더기로 나왔던.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언니 쇼핑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왜 이름이 핑크바이올렛이었는지. 그냥 언니 좋아하는 색깔 두 개여서? 어, 이런 예상치 못한 질문을. 그냥 어, 핑크는 되게 러블리한 색상이잖아요. 그리고 바이올렛은 뭔가 약간 오묘하고 어, 신비스럽고 어, 신비스러운 그런 색이잖아요. 그래서 좀 러블리함과 좀 시크하고 좀 오묘한 거를 섞어보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옷들이 또 약간 그런 네. 컨셉인 것 같아요. 네. 개인적 취향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언니 옷장을 오픈해서 보는 그런 기분? 이것도 웃긴 게 제가 이제 한 7년 운영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아 벌써? 네. 근데 이제 물건을 또 제가 골라오니까 직접 스타일이 내 스타일? 어, 바뀌어 와요. 그러니까 7년 전에는 저도 어렸으니까 막 리본 막 많고 되게 러블리한 핑크핑크한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오피스룩이나 좀 평상시 여행룩도 좀 많이 가져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홍보였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아, 이거 어려워요. 뭐지? 구두 아니면 가방. 어, 그건 쇼핑 얘기하는 건가요? 좋아하는 아이템. 아, 내가 특별히 더 신경 쓰는. 여행할 평소도 때? 되고 여행도 되고. 아, 이거 어렵다. 그쵸.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구두 아니면 가방. 저는 사실 둘 다 아니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나 왜 나와서 막 자기 험, 셀프 험담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좀 험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가지고 나가면 항상 어. 네, 물건이 다쳐오는 그런 거고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고 또 그런 거 있죠. 가방을 아무리 나는 얌전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막 스크래치가 나 있는 아, 그런 거여서 저는 그냥 최대한 편한 신발 최대한 실용적인 가방 그냥 그렇게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럼 뭐에 신경 써요? 딴 거는? 그냥 옷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옷에 굳이 신경 저는 액세서리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딱 옷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행 갈 때는 무조건 편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방도 사실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좀 막 들고 다녀야 되니까 좀 편한 거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 이제는 굳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얼마 전까지는 가방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발을 다치고 나서 아 맞아요. 이 발 걷는 거가 발 너무 다쳤었죠.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에이 나이가 드니까 다르다니까요. 아니야. 아, 내 나이 대박 진짜. 아니야. 아니 이게 걸어 다니잖아요. 아. 옛날에는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됐어요. 이제는 자고 일어나도 회복이 안 돼. 있죠. 편한 신발 있죠? 신어야 무조건 되는. 편한 거 신어도 힘들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신발, 구두 좀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가방 얘기가 마음에 와닿는 게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파리를 왔었어요. 제가 파리에 있을 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유럽이 처음이어서 파리에 대한 환상이 정말 네.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파리에서 화보를 찍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가방들을 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국이 치안이 좋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을 한국처럼 생각하고 아. 들고 다닌 거예요. 막 이렇게 에, 지퍼 열고. 한쪽 손잡이만 들고 다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근데 저랑 계속 같이 다니다가 잠깐 따로 다닌 적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따로 뭐 할 거 하고 저녁에 보자. 근데 헤어진 지 30분 만에 울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더니 가방이 칼로 찢겨 있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막 그 길 가던 소매치기 집단이 뺏으려던 거를 친구가 보고 이렇게 막았는데 화가 나니까 화풀이로 우리가 못 훔칠 바에는 찢어버리겠다. 아, 그래서 그런 커터칼 같은 걸로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말로만 듣던. 네, 말로만 저는 듣던. 워낙에 그런 주의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처음부터 조심을 했구나. 가기 전부터 그냥 끈 짧은 완전 크로스에다가 위에다 겉옷을 걸치고 아예 가져갈 수 없게. 그리고 철저해. 이런 말 들었어요. 파리에서는 잘생긴 남자들이 말 걸면 다
스매치기니까 절대 대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정말? 근데 사실 잘생긴 남자들이 말 거니까 좀 흔들리잖아요. 와 진짜 거기 파리는 남자들이 다 장동건. 아 맞아. 진짜. 맞아 맞아. 거기 살고 싶었어. 근데 말 거는데 진짜 막 못 듣는 척. 저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다녀왔어요. 아 네. 아쉬웠지만, 아쉬웠지만 안전은 했다.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이었어요. 네. 아 네. 그러면. 아 이거는 쉬운 대답인 것 같아요. 블랙 앤 화이트 시크함 아니면 컬러풀한 화려함. 화려함. 근데 언니 컬러풀. 평소에도 되게 컬러풀한 옷 잘 입지 않아요? 어 방송할 때 좀 그런데요. 아 그냥 평상시에는 이게 또 나이가 아니야. 20대 때는 화려한 거 좋아했어요. 근데 30대가 되니까 그냥 취향이 바뀌어서 블랙 앤 화이트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행 가면은 더 화려한 걸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제 화려한 거 입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외국 나가서 화려한 거 입으면 화려한 게 아니야. 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플라워 패턴, 막 노란색, 막 빨간색 이런 거. 요즘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퍼스널 컬러 이런 거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자기랑 어울리는 네. 색깔들을 찾아서 입고.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색이 어울리는지.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정말 다양한 색깔 옷들을 가져가서 입어보면 또 사진을 찍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아, 이 색깔 나한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그런 걸로 또 찾을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언니는 화려한 것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 아주. 오늘 룩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 여행 룩. 오늘 여행 룩. 여행 룩. 네. 그러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쇼핑할 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1번 면세, 2번 로컬 브랜드, 3번 백화점 세일 기간, 4번 기념품. 하, 그 질문들이 어려워요. 쇼핑 질문들이 다 어려워요. 2번, 3번 중에서 좀 좁혀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면세점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행 잘 안 다닐 때는 막 면세 꼭 이거는 혜택을 누려야 돼 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현지 가서 거기에만 있는 좀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백화점 세일은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흔치 않은 기회야. 특히 막 미국 같은 경우는 세일 폭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특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정도? 네. 기념품은 딱히? 네, 기념품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기념품을 계속 안 샀어요. 왜냐하면 그냥 생각했을 때, 뭐, 파리 가면 그 에펠탑 모양 열쇠고리 팔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거를 너무 퀄리티도 조잡하고 굳이 그렇게 막 파리파리스러운 것 같지가 않아서 안 샀었는데 네. 딱 한 번 이거를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또 막 그 다음 여행에 또 손이 가고 근데 저도 굳이 포기하지 말자면 세일 기간인 것 같아요. 네. 여자이니까 그래서 세일 기간인 것 같아요. 그 세일 폭이 50%를 넘어가는 순간 70% 이성을 잃어. 아, 진짜 이거는 내가 돈을 버는 거다. 맞아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맞아 마치 거저 얻는 것처럼 엄청 신나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럼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그럴 때는 저는 그 데이터를 꼭 오픈을 안 해가는 때도 많아요. 심카드도 안 살 때가 많고 저도요. 네. 그냥 굳이 여행 왔으니까 네. 그렇게 계속 뭐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네. 근데 백화점 세일 기간을 갈 때는 실시간으로 이거를 검색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 이거 이 품번을 딱 보고 바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가격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검색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 검색하는 순간 아 이건 사야 이건 돼. 사야지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하면은 예산에서 벗어나는 거죠. 복불복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거는 뭐 아까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굳이 고르자면 나의 패션은 밋밋한 게 낫다 아니면 과한 게 낫다. 과한 게 낫다. 과한 게 낫다. 네. 왜냐면 여행지에선 과한 게 과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 말을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오프숄더도 사실 평상시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행지에서 오프숄더 입고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오프숄더는 꼭 챙겨야 할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오프숄더 매니아. 매니아. 저도 네. 밋밋하게 입으면 진짜 빨리 하루를 접고 싶어요. 그 기분이 처음에 생각 없이 모르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나왔다가 혼자 약간 밝아보는 느낌?
너무 어디 갈지 못하겠는 마음이 안 내키는 거 있잖아요. 뭐 하자 어디 가자 네. 이래도 아 그냥 안 갈래 뭐 이렇게 되는 좀 더 위축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과하게 입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과한 거를 골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나 혼자 과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맞아. 기준이 다르니까. 남들 쟤 왜 이렇게 입어 이래. 나 혼자 기억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맞아. 네. 그러면 아 여행 중 신발, 구두 아니면 운동화. 운동화 맞아요. 네. 운동화. 여행에선 무조건 운동화. 맞아요. 근데 저는 가끔 보면 여행 다닐 때 막 힐 신고 다니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안 든가 이런 그쵸. 거. 그렇죠. 저는 원래 구두를 잘 안 신어요. 그냥 낮은 힐 아니면은 미들 힐까지인데 네. 여행 다닐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중세 도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돌길인 도시가 정말 많은데 구두를 신고 거기를 걷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그죠. 제가 첫 유럽 여행을 동유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프라하가 첫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굽이 있는 부츠를 신고 간 거예요. 뭘 모르니까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신발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 여행 중 액세서리는 평소처럼 한다 아니면 소매치기 무서워서 놓고 온다. 놓고 온다. 근데 소매치기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거추장스러운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여행 다닐 때. 그러니까 뭔가 안 그래도 걸어다니면서 피곤한데 뭔가 내 몸에 막 이렇게 장신구가 있으면 더 피곤한 느낌? 그러니까 옷은 좀 화려하게 입어도 액세서리는 좀 심플하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저를 못 믿어서 액세서리를 안 갖고 가요. 잃어버려서? 네. 그리고 잃어버린 것도 몰라. 집에 와서 몇 주 지났는데 그거 어디 있지? 하다가 그때 여행 갔을 때 잃어버렸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걱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거의 다 놓고 다니는 편인데 저랑 여행을 한번 같이 갔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장신구를 다 가지고 오는 스타일이에요. 집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근데 저희가 휴양지를 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귀 뒤에 막에 없는 귀걸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수영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고 수영해. 이거 잃어버릴 것 같아. 네,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10분 후에 나 귀걸이 잃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잠수를 해서 찾았어요. 그 얼마나 쫄렸냐면 물 빠지는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를 제가 숨을 참고 대박이다. 네, 찾아냈어요. 그 친구가 한턱 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단다, 친구야. 근데 그런 액세서리를 잘 챙겨가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가는 친구들은 좀 편한 것 맞다. 같아요. 아, 맞다. 이거 빌려줘, 이거 빌려줘. 맞아. 옷 취향이 또 많은 친구들끼리 가면 갑자기 이렇게 옷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패션 토크를 할 텐데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네. 캐리어에 4박 5일 가는 네, 여행 옷들을 챙겨와 달라고. 그래서 저희 이제 각자의 캐리어를 오픈하면서 어떤 옷을 챙겨왔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행과 패션 본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캐리어 사이즈부터 아니 각자 취향이 이렇게 뭐 들어가요? 저는 20인치 이게 다 24인치인가요? 몇 인치인지 모르겠는데 24인치인 것 같아. 아니 이게 여기 뭐 다 들어가요? 네 많이 들어가는데 아 여기서 지금 뭐 뭐가 들어가요? 저 평소보다 지금 많이 챙겨왔어요. 진짜? 많이 뭐 보여주려고. 아 너무 궁금하다 진짜. 이게 4박 5일 다 들어가요? 저는 일주일 넘는 그거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아, 맨날 같은 옷 입어요? 저 같은 옷 입는 날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안 된다니까. 아, 궁금해요. 봐봐요. 한번 열어봅시다. 네. 그리고 제가 캐리어가 이게 좀 무난한 색이잖아요. 그래서 캐리어 택을 셀리가 많이 더러워졌어요. 셀리를 이러면은 짐 찾을 때 맞아. 네, 정말 편해요. 나도 있어. 네. 아예 오늘 뭐 그 항공사 짐 티켓을 안 떼고 와서 맞아요. 네, 여행 가방 느낌을 물씬 내는 뭐부터 보여줄까요? 일단 봐봐요. 나 궁금해 너무. 뭐 담아는 왔을지? 아니면 막 엄청 자잘하게 막 잘 접어놨나? 아니요, 제가 그걸 못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을 뭐 말아야 많이 들어간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궁금해. 넣었는데 우리 아우터? 이거 약간 제주도 1박 2일 스타일 아니야? 제주도 1박 2일 스타일이잖아 이거. 아니 그래도 있을 거 다 있어요. 봐봐요. 있을 거 다 있어요. 우리 뭐부터 시작할까요? 공항 패션? 아 공항 패션. 그게 없구나. 왜냐하면 저는
공항 패션 무조건 편하게 입고. 나도. 예. 네. 아까 해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이 붓고 불편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뭐 제주도 가는 게 아니라 장기 비행을 할 때는 편해야 되니까 예쁘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편한 거. 무조건 편한 거. 쌩얼에 맞아요. 블랙 그냥 롱 저는 원피스. 맞아요. 우주 핏에. 그게 제일 편해. 네. 그리고 모자. 모자. 네, 네, 네. 왜냐면 민낯이니까. 그러니까 예의가 있어야 되니까. 예의는 있구나. 네. 어 그럼 언니 뭐 공항 패션 챙겨왔어요? 아 공항 패션 이거 이런 거 이런 아, 스타일. 아 이런 거. 근데 괜찮다. 이제 이런 거보다는 비행기 탈 땐 좀 블랙 색상. 아. 왜냐면 또 막 음식 먹다 흘릴 수 있으니까 기내식 아. 먹어야 되니까. 어 되게 멀티다. 네, 블랙 좀 약간 잠옷 같은 거 많이 입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정말 피곤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유럽 정말 배낭여행 할 때 있잖아요. 아, 20대 초반 때 막 호스텔에서 자고 이럴 때 그 여행을 다 하고 정말 편한 그 공항 패션 원래 입던 걸 입고 입국을 한 건데 입국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이거 너 맞냐고 여권 사진을 보면서 애가 너무 몰골이 처참하니까 여권 사진 또 막 한껏 차려입고 막 화장하고 맞아요. 가잖아요. 동일 인물인지 여행 되게 고됐냐고. 맞아요. 어 이건 되게 신선한 얘긴데. 좀 슬퍼. 어, 나만 있었나. 난 가끔 그 자동 출입 그 심사할 때 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해 본 적은 있어요. 자꾸 다시 카메라 쳐다보래. 아 진짜. 그런 적 다시 쳐다보는데 똑바로 뜨고 이렇게. 너무 생얼이라서 이거 통과 못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해 본 적 있어요. 기술이 엄청나요. 어 그러니까. 인식하더라고요. 어 인식. 다행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뭐부터 볼까요? 저는 잠옷. 저 잠옷 챙겨가요. 아 정말요? 저 잠옷 안 챙겨요. 아 정말? 여기서도 차이가 되게 나는구나. 어 저 잠옷 챙겨가요.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잘 때? 잘 때 네. 아... 잘 때 예민한 스타일인데 저는 그냥 잠옷 안 챙겨가서 그 숙소에 가운 아, 있잖아요. 가운. 그냥 그거 입고 자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그 잠옷 챙길 공간에 뭐라도 더 화장도 더 챙겨야 되거든. 저는 네. 그냥 집에서 입는 약간 아, 귀엽다. 박서 같은 귀엽다. 반바지에 제가 여행 갈 때마다 축구 경기를 봐요. 오, 진짜요? 네. 어마어마하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그 축구 일정에 맞춰서 여행을 간 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도시들이 여러 개일 경우에 해당 도시에 있는 경기 스케줄을 보고 순서를 짜는 경우도 있어서 갈 때는 항상 그런 레플리카나 네. 기념품 같은 거 있잖아요. 유니폼, 뭐 모자, 스카프 이런 걸 꼭 사오는데 네. 그런 걸로 잠옷 상의를 하는 편이에요. 아, 네, 이거는 유벤투스인데 저는 바르셀로나 팬이지만 이제 곧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는데 네 결승에 유벤투스가 올라서 유벤투스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르셀로나 유니폼도 다 제치고 유벤투스를 갖고 왔어요. 예쁘네요. 예쁘죠. 되게 특이하다. 편해요. 편해 보여요. 네, 아주 편해요. 이제 축구하는 꿈 꿀 것 같아.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냥 기본 스키니진. 아 맞아 맞아. 은 저는 그냥 챙겨요. 네. 우선 챙겨요. 우선 넣어야 돼. 저는 스키니진을 안 챙겨요. 아 정말? 원래 평소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행 가서는 이 압박되는 거 자체가 싫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원칙이 여행에서는 루즈핏. 정말? 어. 그게 언니 날씬해서 그래요. 많이 먹어야 되니까. 날씬한 사람들이라 그래. 왜냐하면 나는 이걸 가지고 가서 3일에 한 번씩 입어야 돼. 이게 아직 들어가면 더 먹어도 되는 거고 이게 갑자기 위기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너 이제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정말 편안하게 맞는 바지인데 급격히 이제 힘들게 지퍼가 올라간다 이러면 남은 일정은 좀 자제를 하자. 아 그런 게 싫어서 나는 여행 가서 갔는데 먹을 하루 다섯 개 정도 먹어줘야지. 다섯 개 정도는 먹으려고 한 건데 그런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아. 그냥 무조건 편한 거. 아 그렇구나. 저는 갔다 와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이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갔다 와서 또 운동 엄청 열심히 해야 돼. 해야 돼. 네. 어, 또 뭐 하나 해주세요. 저는 대신에 스키니보다는 데님은 챙기는데 약간 멜빵 원피스 있잖아요. 예쁘다. 이렇게 그러니까 흰색 티에다가 그냥 같이 매치하면 되게 귀여우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 앞치마 한 것 같네. 이렇게 해서 기장도 좀 긴 거. 네. 그러니까 무조건 편한 게 전 원칙이에요. 여행룩은. 그래서 좀 데님도 챙기고 네. 오히려 데님 쪽은 스키니보다는 핫팬츠. 아. 네. 이런 게 편하잖아요, 여름에. 네, 이렇게. 우리 오늘 초여름, 늦봄 이런 여행으로 네, 가져왔어요. 아직 바캉스는 아니지만 초여름에는
그죠? 이렇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도 맞아 오늘 날씨에도 이런 데님 핫팬츠에다가 그냥 이렇게 티셔츠 위에를 긴 팔로 입어주면 맞아요. 되게 화사하잖아요. 또 박시하니까 편하게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 아 아니 진짜 루즈핏으로 딱 입네요. 여행 갈 때 저는 여행 갈 때 숙소 고를 때 기준 중에 하나가 그 호텔에 헬스장이 있냐 없느냐. 맞아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운동복을 챙겨요. 네, 운동복을. 나 운동복을 안 가져왔네. 운동 원래 챙기잖아요, 언니. 어, 그쵸? 챙겨. 네, 챙겨요. 운동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운동복을 네. 꼭 챙기는 편이에요. 운동복 없이 또 운동하기는 너무 불편하고. 안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져가면 하게 돼요. 맞아. 운동복을 가져가면 네. 뭐라도 하게 돼. 맞아. 그래서 운동복을 챙기고 솔직히 이런 건 또 막 아무렇게나 꾸겨넣어도 되기 때문에 짐을 다 싸고 나서 남는 공간에 어떻게든 쑤셔놓으면 들어가는 게 이제 안 입어도 일단 챙겨보자. 맞아요. 그런 느낌. 부담 없이 부피가 적으니까. 또 뭐 하나 꺼내볼까요? 그리고 저는 역시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저는 약간 롱드레스를 좀 많이 챙기는데 역시나 루즈핏이에요. 하지만 화사한 걸 수 없는 그러니까 플라워 패턴이 여행 다닐 때 되게 화사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소재도 막 쉬폰이라서 가벼운 느낌? 그러니까 그냥 걸친 듯 안 걸친 듯 편하게? 그리고 약간 이게 걸어 다닐 때마다 살랑살랑해서 아, 예쁘다. 여행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롱 원피스는 저는 꼭 챙겨가고 뭐 두세 개씩은 꼭 챙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엔 좀 쌀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트렌치 코트. 아 겉에 걸칠 거. 이런 거를 겉에다 입어주면 네. 이게 파리에서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저 이거 입고 찍은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오 나이스 나이스 막 이러면서 맞아.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살짝 뭐 특별한 날 아니면 입기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여행 가서는 이런 게 사진빨을 진짜 잘 받아요. 맞아 너무 예쁘게. 그리고 파리쟁들이 본인들은 그렇게 무채색만 입으면서 실제로 이렇게 나 파리 지하철 표 나왔어. 나 파리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내가 파리쟁이다. 파리쟁이다 나. 나 깜짝 놀랐네. 이런 걸 보면 또 좋아요. 좋아요. 안 버리고 이렇게 갖고 왔잖아. 좋다. 네 화려하고 네. 예뻐요. 저도 원피스를 가져가긴 하는데 저는 옷 챙길 때 약간 멀티 플레이어들을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 예쁘다. 네 캐주얼도 예뻐요. 되고. 음악회를 보러 가도 맞아. 입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원피스는 가져가는 예쁘다. 것 같아요. 또 이거를 입고 나가면 굳이 저는 그러니까 중간에 숙소 들어가는 걸 그렇게 귀찮아요. 한번 나오면 끝이야. 그래서 옷을 많이 안 챙기는 거 그래서 아침에 뭘 하고 저녁에 무슨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도 될 법한 그런 멀티 옷들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피스도 휴양지가 아니면 저는 거의 롱드레스를 안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애들? 약간 드레스업한 옷을 하나는 챙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편한 것만 챙겼었는데 예전에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파티인가를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급하게 막 쇼핑하러 갔는데 그럼 또 마음이 급하니까 막 마음에 잘 안 들어오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 여행 다닐 때는 약간 드레스업 할 수 있는 것도 챙겨봐야겠구나. 그래서 약간 블랙 그냥 되게 심플하면서 세련된 느낌의 예쁘다 원피스 있잖아요. 이런 거 과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뭐 분위기 좋은 바를 갈 때나 아니면 뭐 현지 클럽을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이걸 입고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아이템이라. 좀 블랙에 핏되는 이런 원피스 같은 것도 하나 챙기시면 되게 유용하게. 블랙 원피스는 뭐. 그럼요. 언제 가져가도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 아우터로 자켓을 하나 챙겨왔는데 이거를 언니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공감을 했냐면 이게 산드로인데 제가 파리에서 맞아. 한국 가격이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약간 홀린 듯이 맞아. 집어오게 되는? 그리고 이게 약간 루스핏이라 그냥 걸쳤다가 이렇게 벗었다 해도 불편하지 않고 가벼워서 이렇게 들고 다녀도 괜찮은 네. 그리고 조식 먹을 때 뭐 입어요? 조식 먹을 때 그거는 제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눈이 일찍 떠질 때는
샤워하고 화장 다 하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아, 조식 먹고 바로 나가게. 근데 이제 조식이 끝나기 한 15분만 했다. 그럼 뭐 세수만 하고 내려가는 거죠. 네. 아, 저는 또 트레이닝복도 꼭 챙겨요. 아. 호텔 내에서 뭐 이동하거나 뭐 조식 먹으러 갈 때 아~ 그냥 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뭐 흰색 티는 뭐 어디엔 아까 그런 맞아요. 데님에다 입어도 잘 어울리고 흰색 티는 한두 개 정도 꼭 챙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너무 트레이닝 같지 않은 역시나 롱치마. 아, 우와 예쁘다. 예쁘죠? 아, 이게 허리가 밴드예요? 네, 저는 무조건 여행 땐 밴드. 오~ 많이 먹어야 되니까. 진짜 그냥 캐주얼한데 네. 또 색깔이 이렇게 화사하니까 예쁘다. 네. 면으로 된 이런 재질들을 좀 선택을 해주시면 편하게 입고 또 사진 찍어도 예쁘고. 저도 상의는 정말 편한 걸로 챙기는 것 같아요. 제가 상의 챙겨온 게 다 뭐 피트되는 거 없이 그냥 기본 흰 티셔츠. 맞아. 예쁘다 얘도. 그리고 얘도 스트라이프. 그냥 아 스트라이프 꼭 필요하죠. 스트라이프 옷장 열면 여름에 스트라이프밖에 없어. 스트라이프 있어. 스트라이프 맞아. 왜 스트라이프는 사도 끝이 없죠? 원역의 종류도 다양하고 컬러 다양하고 스트라이프 그런 간격이나 네 같은 색깔이어도 달라요. 봐봐요. 이것도 역시나 롱. 난 롱만 챙기는 거. 이게 약간 원피스예요? 셔츠 원피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항에서도 공항 패션으로 입어도 편하겠다. 편하고 평상시에 그냥 다니기에도 이렇게 허리 잡아주니까 예쁘고 저는 여름에는 또 이게 수영장 갈 때 그냥 랩처럼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이런 거 하나 챙겨가시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블라우스도 아니고 남방도 아닌 이런 탑? 되게 애매한 거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여행 갈 때 여성여성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 진짜? 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성여성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평소에 좀 입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진아 씨는 평소와 거의 다를 거의 거 없어요. 비슷한.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바캉스 짐을 싸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바캉스 짐을 싸게 되면 거의 한 달치 옷을 싸도 여름 남아요 자리가.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여름 특집 해야 돼요. 지금은 와닿지 않아서. 짧은 옷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 수 있어. 다예요? 이게 다예요? 아니요. 긴팔 티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약간 블라우스도 아니고 티셔츠도 아니고 면이어서 입기 쉬운? 그리고 하이 같은 경우는 저는 하이도 이것도 밴드거든요. 레오파드. 근데 무늬가 예쁘다. 레오파드라서 이게 저녁에 입어도 괜찮아요. 바 갈 때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네. 힐만 신으면. 블랙 그냥 탑. 탑에다가 입으면. 근데 낮에는 그냥 반팔티랑 입으면 정말 맞아요. 캐주얼하고 여기에다 단화를 신으면 그냥 일상 룩이니까. 또 이런 게 그 큐롯 같은 스커트. 스커트. 네. 반바지도 아니고 스커트도 아닌 이런 치마 것도 위에 치마 바지. 위에 뭔가 좀 포멀한 걸 입으면 그리고 자켓을 입으면 포멀하고 또 티셔츠를 입으면 맞아, 캐주얼하고 나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되게 뭐가 안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계속 나오지 않아요? 알차게 챙겼네요. 나 지금 잘 싸. 잘 싸네. 그리고 치마. 기본 청치마. 기본 테니스 커트. 네. 잘 챙겼네요. 내가 뭐 조언해줄 필요가 없겠네. 왠지 언니가 게스트여가지고, 나 열심히 잘 싸야겠어. 그래서 챙겼어요. 아까 말했던 오프숄더. 블라우스. 오프숄더 정석. 흰색. 이런 건 정말 그냥 스키니진이나 데님에 입어도 너무 예쁘고요. 저는 또 이렇게 컬러풀한 스커트랑 좀 매치를 해봤어요. 화사하다. 이렇게 입으면 사진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화사하게 하면은 괜찮다. 여행 그 느낌을 더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언니는 뭔가 옷으로 기분을 이렇게 업시켜주는 아이템들을 고르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맞아요. 뭐 입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기분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화사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챙겨야 되는 게 가디건이랑 이런 후드, 맨투맨. 요즘은 예보를 보고 가도 기상 이온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행 갈 때 겉옷은 꼭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안 그럼 감기 걸려요.
밤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추울 수 있으니까 좀 겉옷은 챙겨 다니시는 게. 그리고 또 겉옷을 안 챙겨가면 추울 때, 그러니까 정말 더워서 반팔티가 없어서 사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추워서 두꺼운 아우터를 사려고 그러면 부담이 좀 돼요. 맞아요. 가격대가 나가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되고. 그래서 저는 스카프를 꼭 챙겨가요. 아, 스카프는 맞아요. 꼭 챙겨가요. 이게 은근히 보온이 꽤 돼요. 맞아요. 스카프 하면은 그 체온을 한 1, 2도 정도는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용한 아이템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많은데 선글라스. 선글라스. 네. 몇 개 제가 챙겨가요? 저 최소 2개. 나도. 최소 2개. 그래서 선글라스는 꼭 가져가고 가방. 제가 거의 여행 다닐 때의 에브리데이가 이거예요. 그냥 숄더백 아니면 크로스로 매도 되고 이것도 약간 캐주얼 겸 뭐 박물관 갖고 가도 되는 그런 용도인데 아무래도 너무 좀 사이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저녁에 그냥 나갈 때는 조금 작은 배. 근데 제가 미니백은 없어요. 이게 거의 제일 작은 사이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잠깐 갖고 와도 되나요? 네! 아, 저 사이즈구나. 딱 요런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렇게 캐리어 하나랑 저는 가방은 무조건 클로스 그냥 하나, 안전해야 돼. 하나. 안전해야 돼. 이렇게. 네. 이 옷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요런 컬러가 어느 옷에나 무난해요. 매치해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옷 따로 막 가방 따로 놀면 또 예쁘지가 않으니까 그냥 어디에나 잘 어울릴 만한 가방을 또 선택하는 게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에코백도 가져가요. 맞아. 어깨가 아픈 날이 있어. 그리고 에코백은 캐리어 모자랄 때 아 맞아 이거 모자랄 끝도 없이 때 들어가요. 이게 정말 빵빵해질 때까지 넣을 때도 있어. 맞아 이렇게 들고 네 맞아요. 신발은 몇 개 가져가세요? 저는 보통 하나를 더 챙기거나 두 개. 그러니까 여름에는 샌들 굽 없는 샌들을 신고 그다음에 운동화를 하나 챙기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런 드레스업 할 때 또 신으면 좋을 만한 힐도 굽 하나 있는, 챙겨요. 네. 사실 이게 신을지 안 신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맞아. 혹시 모르니 또 신발 사고 이러는 것보다는 가져가야 돼. 그냥 블랙 샌들 좀 힐 같은 거를 하나씩 챙겨가요. 그래서 안 신더라도 예쁘다. 아까 그런 블랙 원피스랑 같이 매치하면 좀 기분 내고 싶을 때 맞아요. 네 예쁘게 또 신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운동화는 화이트 톤을 좀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네, 왜냐면 역시나 어떤 옷과도 좀 매치하기가 쉬워서 화이트 운동화로 네. 운동화 너무 귀엽다. 그렇죠. 이렇게 화이트 운동화는 어떤 옷이랑 해도 다 잘 어울려요. 저는 운동화를 블랙을 갖고 왔어요. 네. 그냥 아무데나 다 취향 차이. 취향 차이. 정말 확연한 취향 차이. 네. 블랙도 잘 어울리죠. 근데 하이... 정말 자기가 신어본 거를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걷기 거. 때문에 무조건 편한 걸로. 그리고 저는 슬립본도 하나 챙겨왔어요. 이것도 그냥 뭐 슬랙스에 신어도 되고 아까 그런 청치마나 테니스커트 신어도 되는 정말 편한 신발이어서 맞아요. 네 신발은 편한 거랑 힐 하나 이렇게 챙겨가는 것 같아요. 전 모자도 모자도 귀여워. 그러니까 이런 게 혼자 머리 좀 잘 못 만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모자 그냥 모자 하나 쓰면은 머리 굳이 드라이 안 해도 사진 찍어도 예쁘고 전 무조건 사진 사진 찍어도 예쁘고 뭔가 스타일리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예뻐요. 네. 이런 포인트가 되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예 편한 헌팅캡 날 가려줄 공항에서나 아니면은 정말 편하게 다니고 싶을 때 그리고 좀 아침에 갈 땐 쌩쌩한데 저녁에 숙소 들어갈 때쯤이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급격히 그럴 때 이렇게 딱 씌워주면 유용하게 또 보호용품으로 가져다니시는군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액세서리도, 그러니까 뭐 간단한 헤어밴드 이런 거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역시나 머리를 잘 못 만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로 하나씩 포인트 주면은 좋은 것 같아요. 머리를 굳이 만지지 않더라도 그냥 딱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진짜 시원하다. 그냥 이렇게 네. 하면은 머리 안 만져도 편하잖아요. 그리고 쓰고 안 쓰고가 굉장히 달라요. 그죠. 그리고 사진 찍으면 아직 달라요.
달라. 맞아요. 특히 지금은 머리를 언니가 예쁘게 했지만 머리를 완전히 손 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쓰고 안 쓰고는 꽤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여행 가서 드라이할 시간도 아깝잖아요. 저는 그래서 밤에 머리를 감고 머리를 따요. 아 맞아. 그거 진짜 유용해요. 네, 덜 말린 상태에서 머리를 딴 다음에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일어나서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컬이 웨이브가 나오기 때문에 여행 가서는 되게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같아요. 자잘하게 따시면 안 돼요. 그냥 나 자잘하게 따는데 정말? 아주 자잘하게? 그래서 가끔은 너무 많이 짜잖아요. 막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돼서 묶어야 돼. 맞아요. 예쁘게 잘 굵게 맞아요. 따놓고 자시면 아침에 그냥 딱 풀고 바로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선글라스 우리 봤나요? 아 선글라스 저는 딱 기본인 것 같아요. 좀 그 알 큰 얼굴 많이 가려주는 선글라스랑 아 예쁘다. 그리고 보잉. 아 보잉이랑 그쵸. 어디 가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자, 저는 하나는 완전 블랙 있잖아요. 아 완전 블랙이라서 이것도 생얼에 유용한 이거랑 모자면 뭐 그냥 큼지막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좀 화장을 안 해도 세련돼 보일 수 있는 블랙 선글라스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미러 선글라스 많이 하잖아요. 아, 요것도 다른 느낌이죠. 아 예쁘다. 좀 귀엽고 화사하게 할 때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여행지 기념품샵 같은 데서 파는 5달러짜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선글라스 그거를 하나를 가져가요. 그것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해변에서 그냥 쓰고 누워 있다가 저는 또 맞아. 물건 험악하게 다루는 거 왜 이렇게 오늘 어필하지? 막 그렇게 물 묻은 손으로 만지고 이러면 이게 망가지거나 모래가 많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그냥 해변에서는 모래 위에서는 그냥 싼 거 쓰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게 나아요. 좀 서핑 이런 거 할 때는 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싼 거. 스피드보트 이런 거 탈 때 저 한 번 잃어버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야 그게? 귀엽잖아요. 뭐야? 귀엽잖아요. 앵두 패턴의 투피스예요? 투피스인데요. 아 이거 약간 크롭이에요? 짧게? 크롭. 귀엽죠. 귀엽다. 이렇게. 이건 언제 입어요 언니? 이거 그냥 다닐 때. 여기다 운동하시면 아, 운동하시면 너무 편해요. 되게 발랄하다. 왜냐면 이런 게 면이잖아요. 그래서 아, 활동성도 좋고 활동성이 좋아요. 귀엽잖아요. 맞아 이런 거를 서울에서 입기 약간 망설여져. 맞아. 근데 외국 나가면 그냥 귀엽게 일상복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씩 귀여운 거. 뉴욕에 들고 가시나요? 아 뉴욕에는 신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져오지 않은 것들을 가져갈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뉴욕 화보 기대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장품 무겁게 다 가지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원래는 사실은 더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 자제한 거예요 이게? 적당히 챙겨 온 거예요. 아~ 근데 오늘 오는 길에 캐리어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근데 촬영을 하러 오면 방송을 하러 오면서 캐리어를 들고 오니까 뭔가 여행 가는 느낌이 아, 정말 설레었어요. 좋아요. 근데 저는 좀 슬펐어요. 왜요 왜요? 공항을 가는 게 아닌데 캐리어를 들고. 아 근데 되게 잘 챙겼어요. 아 정말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옷 어떻게 보관하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근데 이게 캐리어에 오랜 시간 보관을 하면 막 데려서 가도 꾸겨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돌돌 말아서 아 말면 확실히 제가 늙어져요? 이게 돌돌 말면 공간이 훨씬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이렇게 쉽잖아요. 이렇게 말아서 구석에 하나씩 차곡차곡 이것도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씩 말면 훨씬 공간 옷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구나.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럼 저는 그냥 싸던 대로 싸서 가고 여행을 돌아올 때 저도 그래요. 그러면 많이 공간이 확장이 되겠다. 맞아요. 유용한 팁 감사합니다. 저희는 바캉스 때도 볼 거예요. 바캉스 특집 때도 볼 거야. 너무 기대돼요. 그때 얼마나 여름을 갖고 올 거야. 그때도 이렇게 1박 2일용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수영복만 수영복 입어주나요? 수영복 아니요. 그럼 우리 방송 구독 다 끊겨. 입어주시나요? 다 끊겨. 수영복만 한 30개 갖고 올 수 있어요.
수영복을 왜 해마다 사도 끝이 없지? 맞아요. 네. 공감원 서핑하시니까. 네. 그럼 저희 박캉스특집을 기약하며 네. 이만 인사를 아쉽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에 뵐게요. 여름에 만나요. 오늘 읽어드려요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김영아 작가님의 산문 보다 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김영아의 인사이트 아웃사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작가님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담은 책이라서 조금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수필들이고 또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작가를 좋아하는 작가분 팬분들이라면 정말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인데요.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게스트가 채령 씨였잖아요. 그래서 패션에 딱 부합하는 주제가 있어서 골라봤어요. 이 제목이 패스트 패션 시대의 책이라는 짧은 꼭지인데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랑 그렇게 몇 년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됐거든요. 2014년이네요. 2014년에 나왔던 책인데 이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읽어보면 그 책과 패스트 패션의 닮은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서점이 어떤 면에서는 패스트 패션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 유행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독립 서점이잖아요. 독립 책방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에서 큐레이팅에 신경을 쓰는 좋은 양질의 책들을 소규모로 소개를 하고 판매하는 서점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읽었던 책이어서 오늘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1년 가을 유니클로가 명품 거리인 뉴욕 5번가에 플래그십 매장을 낸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매장을 열기 몇 달 전부터 유니클로 광고로 랩핑한 버스들이 맨하튼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패션지에서 시작한 언론 보도 러시는 5번가 매장 오픈을 전후해서 한 면을 통째로 할애한 뉴욕타임즈의 보도로 절정에 달했다. 뉴욕타임즈는 유니클로 플래그십 매장의 엄청난 규모를 간단히 요약했다. 드레싱룸 100개. 유니클로가 등장하기 전부터 5번가는 이미 패스트 패션이 대세였다. H&M, 자라, 어반 아웃피터스 등이 어깨를 맞대고 경쟁 중이었다. 유럽산 명품 매장들은 뉴머니 신흥 부자에 밀려난 올드머니들처럼 위축돼 있었다. 나도 유니클로 티셔츠가 몇 장 있다. 그 티셔츠를 입고 나갔다가 두 번이나 질문을 받았다. 뉴요커들은 남의 옷이나 신발, 구두에 대해 서슴없이 묻는 다소 경박하고 귀여운 문화가 있다. 대화의 시작은 이런 식이다. 네 셔츠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대화가 이어진다. 그리고 그 대화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정도에서 끝이 난다. 당시의 유니클로는 맨해튼에서는 소호에만 매장이 있었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의 10달러짜리 반팔 티셔츠에 뉴요커들은 벌써 관심이 많았다. 5번가 플래그십 매장 오픈은 그 관심에 불을 질렀다. 작가로 살아서 다행인 것 중 하나는 비싼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체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데다가 엄격한 드레스 코드가 요구되는 곳에는 거의 갈 일이 없다. 작가에게는 옷을 입는 감각이 아니라 옷을 입지 않는 감각이 필요하다. 독자도 동료 작가도 옷을 멋지게 차려입은 작가를 원하지 않는다. 작가는 정신적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므로 패션이라는 부박한 세계와 거리를 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쨌든 작가에게도 옷은 필요하다. 한때 유니클로는 내가 가장 즐겨 찾던 브랜드였다. 자라나 H&M도 자주 들렀다. 이들 브랜드의 매장들을 산책하는 경험은 특별했다. 매주 새로운 옷이 쏟아져 나온다. 옷감은 좋지 않지만 색은 화려하다. 값이 싼 만큼 대담한 디자인의 옷도 부담 없이 내놓을 수 있다. 인기가 있는 옷은 순식간에 팔려나간다. 그리고 새로운 옷으로 채워진다. 사라진 옷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는 곳 패스트 패션의 세계다. 대형 서점은 어떤 면에서 패스트 패션을 닮아가고 있다. 책 표지는 나날이 화려해져 간다. 날마다 100종이 넘는 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대부분 얼마 못 버티고 매대에서 치워진다. 소규모 동네 서점들은 진열할 수 있는 책의 종수에서 대형 서점을 당해낼 수 없다. 소비자들은 100종의 책이 있는 동네 서점보다는 10만 종의 책이 있는 대형 서점에서 거닐고 싶어 한다. 대형 서점을 가득 채운 이 다양한 책들은 대부분 소량으로 생산된 것이다. 수천 개의 출판사들이 2, 3천부 정도만 찍었다가 반응이 나쁘면 절판시킨다. 운이 좋은 극소수의 책만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대량 생산될 기회를 얻게 된다. 반스앤노블 같은 미국의 대형 서점 체인은 어떤 책을 어디에 진열할 것인가까지도 본사의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결정한다. 판매량과 독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분석한 컴퓨터가 어떤 책을 중앙 매대에 놓을 것인가를 매일 결정해 지시를 내린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판단 따위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서점 직원은 책을 손님에게 권하는 큐레이터의 역할에서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책을 진열하는 역할로 전락했다. 책의 유통기간도 많이 짧아졌다. 총 판매 부수의 80%가 출간 3개월 안에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안이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서점에는 스테디셀러라는 명예의 전당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이 범주에 속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속도 경쟁에서 살짝 벗어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불행히도 이런 행운을 누리는 책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신간은 H&M의 반팔 티셔츠처럼 몇 줄을 못 버티고 매대에서 치워진다. 책값은 패스트 패션의 가장 저렴한 옷값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물가는 36%가 올랐는데 책값은 불과 18.5%밖에 오르지 않았다. 실제 가치로 본다면 책값은 10년 사이에 더 떨어진 것이다. 종이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 판에 책은 왜 더 싸지는 것일까? 스위스 명품 시계 회사 사장의 인터뷰에 힌트가 있다. 당신네 회사 시계는 왜 그렇게 비싸냐고 묻는 기자에게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의아해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부연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은 값이 떨어집니다.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어 서로 경쟁하며 값싸게 생산한 방법을 결국 찾아내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시계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아닙니다. 그러니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나 보일 듯한 작은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오토매틱 시계, 악어 가죽 핸드백, 고급 만년필, 수작업으로 만드는 맞춤 구두는 생필품이 아니다. 살 의향이 있고 구매력도 있는 소수의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반면 책은 일종의 필수품이다. 롤렉스 시계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책이 없는 사람은 없다. 소설을 읽지 않는 사람도 경제의 경영서나 자기계발서는 들여다볼 것이다. 필수품이 되면서 책은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책값이 너무 비싸다는 사람들이 다수다. 더 싸게 팔라고 아우성친다. 그래서 정가에서 할인해주고 선물도 준다. 어쩔 수 없다. 유니클로의 옷값이 저렴하다는 걸 한탄할 필요가 없듯이 책값이 싸다고 세상과 소비자를 개탄할 이유는 없다. 싼 것은 더 싸지고 비싼 것은 더 비싸지는 시대다. 사람들이 책값을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과당 경쟁과 적은 이윤율로 출판기가 공멸하고 사람들은 책이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고 음반이 사실상 사라진 세상에 우리는 이미 적응하고 있다. 그리하여 책이 더 이상 필수품이 아니게 된다면 말이다. 그때는 선택받은 부유한 소수만이 책을 사고 읽을 것이다. 소설은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라벨이 붙어서
한정된 독자에게만 비싼 값으로 팔릴 것이다. 필요한 사람이 없으니 비싸다는 항의도 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런 시대를 원하는가? 답은 물론 아니오다. 나는 지루하고 쾌적한 천국보다는 흥미로운 지옥을 택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선택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책이라는 상품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